바로 일본인의 일생과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곳, 신사. 일본어로는 진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진자가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건축물, 도리인은 바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일본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생활과 종교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진자와 사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영상도 같이 보시죠. 자,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무엇을 하는 장면일까요? 자, 우리의 수업은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선생, 일본인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먼저 진자라고 발음하는 신사는 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진자와 사찰의 차이는 바로 진자 앞에 있는 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진자의 수는 얼마나 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법인화되어 있는 곳은 약 8만 곳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이럴 때 입는 것이 기모노지요. 우리 일본의 의복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엄마, 아빠가 뒤에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진자에 가서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참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가 앉아있는 곳, 이렇게 있으면 전기줄에 새 앉아있는 것처럼 새가 위에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자, 도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정기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권. 정기권은 그 본인이 기간을 명시해서 그쵸,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승차권, 이 부분을 가시면 되죠. 승차권. 이 도리를 지나서 도리를 지나 산도를 걸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을 모시는 본당 바로 전에 보면 이렇게 물이 졸졸졸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졸졸졸 나와요. 자, 이 물 절대로 드시는 물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응원이 있고 가장 뜨거운 열기, 서로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네, 열기가 있는 것이 이 두 팀의 대결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한신 쪽 응원입니다. 짧게 볼게요. 자, 그 다음 응원. この七五三に関しては男の子と女の子ではちょっとやるときがするときが違います。男の子の場合は3歳と5歳。今주차에서는진자와사찰의내용을통해일본인의탄생과죽음을살펴보았습니다。다음시간에는일본어의음식문화에대해학습하겠습니다。